네, 여기는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에 지금 막 도착했고, 아, 지금 저기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같이 예, 가는 사람들은 창신 초진들, 동창들이 오늘 주변에 결혼식장에 왔다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 떡보따리 뭐니? 제가 다리 아파갖고 못 올라오잖아. 아니, 근데 왜 그건 다 하나씩 들고 있는데 나만 없는 거야? 못 써. 신랑 쪽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씩 갖고 왔어. 그런 것 같아. 왜 올라가서 앉아도 돼? 네, 팔각 정도 있고. 야, 저기 안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아,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군요. 일종의 작품인데. 작품입니다. 스트리트 뮤지엄. 어이, 깨꾸 신었네, 깨꾸. 아주 오랜만에 신었더니, 그 전에. 아, 이거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죠? 여기 잘 아신다 그랬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 글쎄, 뭐, 제가 눈이 얻어가지고요. 아, 글쎄,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눈이 굉장히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때부터 한문 공부를 안 했습니다. 진짜, 맞아. 우리는 이제 한문 공부하려고 했다가, 그게 또. 한문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 정부 시책이 또 없어졌잖아. 그래서 고1 때 있었다가 없어져 버렸어. 왜? 어디로 닫았어? 어, 일찍 닫았지. 한 시간 반이 진짜. 아, 어우, 쟤는 물을 저 위에서 올라가서 먹네? 응? 야, 쟤 물 저기서 올라가서. 풍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사람은 저기서 허벅풀하자.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거기서 했어. 그러니까 뭐를 하냐고 물어보잖아. 아, 여성 패션. 우리 사람 패션 이거 디자인. 그거 매년 저거 생일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 기선이 공동 그러니까 그냥 맞다 내놓고 친구들 친구랑 세 명이서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 디자인을 조금 맡고 있어. 요 커머프라이저 가게 있어 세 개. 커머프라이저 복 감자. 감자. 천년 타임. 야, 태호야, 여긴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출출. 출출을 있는 거 몰라 알아? 아니 알지 알죠. 근데 나는 그냥. 아니, 네, 여기는 서울 천년 타임 캡슐 광장입니다. 여기다가 땅 속에 캡슐을 넣어놨죠. 캡슐을 넣어놔가지고 천년 뒤에 열어보겠다는 캡슐에 담긴 것.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요번에 뭐죠? 학생마저 이거죠? 무슨? 얘한테 물어봐. 운영지. 아니 솔직히 서울시장 한 그 새끼 손영기가 뭘 서울하고 무슨 관계였다고. 아, 예. 진짜 그 잘못 잡다니까 진짜. 그 새끼는 이제 그 전에 있잖아. 연평도 보고 살았을 때. 그 피해 그 집에 그 물병. 이거 포탄 주네. 아이고 참 그런 새끼가 어떻게. 여기 한번 들으면 인천 그 저 대안고 그 군인들도. 빨리 오세요. 네, 여기가 캡슐이, 천년 캡슐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화학암으로
어, 잘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금이 갔네요. 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천년 동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년 문물 주머니를 묻으며, 아, 1994년도에 했군요. 개봉 날짜가 2394년. 2394년도에 이 캡슐을 꺼내는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은 살아계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2394년. 아, 명중이는 뭐, 떡볶다리 두 개씩 들고 다니냐? 내가 여기 한, 아니 애들이 다 모여서 가는 거 있잖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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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 들지 못하고 비가 이게 미는 거야? 응 자 너도 그 절차 안 돼. 아 잠깐만 나 들어와. 나 옹녀가 하나 남으면 난 또 갑자기 지영이에서 또 옹녀가 걔 수시로 변해. 네, 주절주절, 네, 동창들의 재미있는 말. 자, 밀어, 밀어. 하나, 둘, 셋. 예시야, 방구 끼지 말고. 밀어, 밀어. 자, 밀어봐. 자, 하나, 둘, 셋. 이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약간 돌아왔어. 돌아왔어. 이거? 요 밑에? 아,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요, 요걸로? 또 우리 100년 후에. 천년. 2300년도에 이걸 꺼내는 거야. 2330 몇 년도에? 39년도. 이게 우리 저 현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얼마 오후반인가 한표. 아니 선거 운동하는 거야? 선거 운동하는 거야 지금? 북경시장이라고 그러지. 최병률인가? 그, 그, 시장할 때 했던 거야, 이거. 오세훈 때게 한 게 아니고. 여보세요. 최병률이가 그, 그, 그 관성시장이 그때 언제네. 아, 그때 이걸 만드는 거라니까. 아, 야는 무조건 오세훈이 다 했다 그래. 아이, 오세훈이 하고도 잘 친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북경시장에 와서 사인했구나. 니 사인 어디니? 어. 김태호 사인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여기에 사인 남길 정도. 아, 여기 있네. 동정 외놈부 샜고, 사인 있네. 아, 진짜. 아, 허연아, 그러지 마. 니네 그쪽은 재개발 되냐? 아니, 맞았어? 이 홍현이가 여기 왜 있어? 선거 끝나야 결정이 돼. 약자라서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아, 이거 내 거 여기 있는데 이 자식들 지워놨구나. 이거는 다 결정됐지. 뭐? 그, 저, 그 재개발 되는 거. 아이, 아직. 이제 착수야. 그 위에는. 왜 이렇게 아련한 눈이 나? 불쌍해 보이냐? 아니. 네, 주절주절 초딩 친구들은 이렇게 아무 때서나 부담 없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야, 수성아, 네 거 있다 여기. 네 사인. 이거 S자 같은데 수성 해가지고. 1000년 후에 2300 2300년이야? 되게 예민해졌어. 못 살아. 못 살아. 신경 쓸 거 없어. 짜증이 나니까. 우리 애들도 못 살고. 항상 갇혀 있어. 신경 쓰지 마. 저기 며느리 거는 아직 없어. 아, 가슴 큰 것도 아니야. 이게 뭐 30인데, 29, 30인데. 제가 2394년도에 하기로 한 거고,
최병렬이 한 서울 시장에 된 거고 그래. 아, 저게 보신각, 본뜬 모양이구나. 네? 네. 본뜬 모양. 지민하고 우리 너랑 친하다. 내가 착각을 했어. 나는 뭐야? 내가 오세훈 찾아가고. 아니, 넌 꿈꾸다가도 오세훈 찾지. 하지 마, 그런 거 해. 생각이 있더라. 야, 2000,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모르겠는데요? 2398년. 야, 우리 그때까지 사셨어요? 못 삽니다. 예. 네. 본인의 자식들도 못 살고, 손주까지도 못 삽니다. 증손녀까지도 못 살아요. 천년의 후손에게 물어보는 거. 10대가 지나가야 돼, 10대. 10대가 지나가야 돼. FRP 외장 스테인레스 특수강. 유지 섬유 실리카 등으로 구성된 오중 구조. 2.3m, 높이 2.7m, 무게 2.5톤. 이 서울의 94년도 서울의 인간과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00점을 시민 공모로 제안한 품목 중 시민위원회에서 선정. 실물 축소 모형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수장을 했다. 최병렬이가 서울시의 마지막 그저 관선시장이었어. 맞아, 관선시장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얘가 거짓말해도 우린 몰라. 다 넘어가야 돼. 최병렬 다음에 저거인가? 얘 서울시청에 근무했으니까. 직접 뽑은 저 조순. 조순. 어. 말 잘했지, 발음을. 잘 했는데요? 조순하고. 아, 진짜 올라오기 기분 좋다. 아, 이렇게 우리가 언제 또 웃어봐. 남산의 풍향이 지금 다. 야, 이럴 때 빨가벗고 탁 있어야 되는데. 온 몸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뭐, 나야 술 먹었어, 이제 막. 너 이제 그거 빨았네? 응? 됐다, 이제. 왜? 너 그게. 나는 맞아. 그럼 넌 가게가 어디쯤이야? 남대문 시장? 어디 무슨 상가? 수입상가? 아, 여기를 배불러 죽겠는데 왜 올라오자 그래? 촬영 중. 네, 이 밑에 수상이 돼 있었죠. 네, 물도 나옵니다. 이건 음식대. 아우, 너 이쁘구나. 아, 이거 말도 잘 듣네. 네, 망붕루. 아까 그 위에 있는 게 망붕루고, 천년 타임 깊숙이. 한옥마을. 그 구름다리 끌라, 구름다리? 거기 가서,
공수처에서 여기. 자, 여기서 차세장 사무대 남산을 받을 수 있는 그림자가 있어. 거기서 남산은 옛날도 중앙정보부. 맞아, 맞아. 아이씨, 멀어.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여기 이쪽으로 가고 있나? 아니, 근데 얘네들 여기도 화장실이 아니라 전시장입니다. 아, 잔디밭이 쫙 있고, 그 사이에 까치가 있군요. 네, 아줌마들은 올라가기를 싫어합니다. 내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간다는 거야? 아, 절로에서 절로 넘어가면. 절로에서 넘어가면 내 오토바이는 저기 있는데. 안 넘어가면 내려와야 돼. 제 옥년만 못 걸어. 남편 쪽은 못 걸어. 퇴계로 그쪽으로 나오거든. 아니야, 걔는 만석이고. 만석이 요즘 어떻게 되냐? 사만석이? 응. 한 번도. 동네 사자. 내가 부동산 하는 내가 박만석이는 사진 거? 아, 박만석이, 박만석이. 몰라, 걔네는 좀 통 안 오잖아. 테니스장 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테니스장에 다녔어?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 예, 걔. 아, 나 안 다녔는데, 그렇게 아는 애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뭐, 안 보이는데요, 좀. 그런 애들은 또, 진짜 가, 그, 공장에 전기 나가야 되려고. 야, 니가 이리 와니까. 아, 니가 이리 와. 왜, 왜. 자, 올라가. 어디가? 아니, 여기, 여기 가가지고, 아니, 다리 앞에서 못 올라가. 왜 다리 손 그래, 손이 다음에, 다음에. 아니, 근데 여기서 얼마인데? 올라가. 아, 너는 얼마 아닌데. 아니, 그래, 야, 잠깐. 가봐.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길. 여기 구름다리. 그래, 구름다리. 구름다리 하면서 옛날에 있잖아, 중앙정보부. 그죠. 기가 뭐 해보고 야 그 이분 돈짜리 있는 애 뭐냐 형님. 아 그래 그래. 형우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 힘들어서 못 올라와 저기 올라가는 게 아니야. 저 지금 올라가고 있네. 올라가고 있어. 아이고 참다. 아이고 참. 올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주지 하지 말고. 형우야 어구가 동료 어구가 그 있잖아 천천히. 중요한 거는 졸려 가야 돼. 남대문 쪽에 내가 저녁을 내가 산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안내문까지 가면 내가 족발 샀지. 족발 산 데는 어디니? 우리 여기 갔다가 장춘동 올라가야 돼. 장춘동 장춘동 장춘동으로 장춘동은 멀어서 장춘동은 멀지. 어디? 장춘동 내려가는 게 더 안 가까워? 그치 집으로 가는 거 그쪽 가깝지. 아니, 가깝는데 가깝기는 남대문이 더 가깝지. 여기서 가기는 남대문이 더 가깝고 집에 가기는 장춘동 남대문 족발 저기
간식걸 먹였을 때 알아서. 이렇게 여러 시 모인 동생들의 분리가 또 됩니다. 가봐, 그거 멋있으니까. 얘가 다리가 안 좋아. 그만해, 명수가 씨. 얘가 무슨 뭐. 참고 갔다가 병원에서 놀러 못 갈까봐 그랬지. 다음 주에 놀러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다 갈 수 있어. 알았어, 내가 면회 갈게. 갈 수 있어. 너 이번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못 간다. 나는. 나는 저기 외제차가 있어서 가봐야 돼. 외제차가 여기 있잖아. 밑에 외제차 주차. 주차장 옆에. 그리고 지금 배불러서 뭐 먹고 있냐? 그러니까. 야간 거기 인식장이 야간 식장까지. 이제 올라갔다 가자고. 그래. 가, 굴려서 올라가. 배가. 굿나잇. 네. 시끄러운 초딩 친구들을 뒤로 하고 저는 다시 내려갑니다.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주위에 멋진 수선화인가요? 꽃도 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 하며 그냥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창신 초딩 52회 모임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와글와글한 모습들을 순수한 모습들이 너무 이뻤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해가 무는 저무는 이때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 밥 잘 드시고 주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까치도 와서 행복하세요 그러네요. 네, 종로아지TV 요행캐스터였습니다.